오늘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한 논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홍준표 후보죠. 계속해서 더러운 후보, 깨끗한 후보 논쟁,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정책 토론으로 가고, 표정도 좋아졌고, 말하는 톤도 안정되어졌고, 역시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들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여론의 힘이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회가 수준이 훌쩍 높아진 것.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나빠지는 게 있습니다. 말이 엇갈립니다. 저 말을 이렇게 왜곡하고, 상식적인 말의 해석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나쁜 뜻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죠. 제 댓글에 실로암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인사 방식, 그 인사 방식은 배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론을 안 해주시느냐 했는데 오늘 이 토론의 결과 같이 평론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댓글을 모두 읽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또 실제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때문에 만약 오늘 댓글 올라온 것을 오늘 읽지 못하더라도 2, 3일 지나서까지는 꼭 읽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을 읽었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트 표시, 그 표시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 하트 표시는 가끔씩 남깁니다. 하트 표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실로암님께서 지적해주신 전두환의 인사 방식에 대한 윤석열의 그말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한 말을 전체를 읽어보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 출신으로서 전문가들에게 많이 맡겼다. 그래서 권한을 실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썼는데 그것은 정말 참고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그게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느냐? 네, 있죠. 실언이죠. 기존 정치권에서 보면 실언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윤석열이 가진 실언, 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기존 정치권의 계산으로 보면 실수고 실언입니다. 실언이라고 봅니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선거판국에서. 근데 윤석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윤석열이면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논란이 될것 뻔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공격할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게 불안해 보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윤석열 후보가 신선한 맛,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 정치 문법은 따르지 않겠다. 자신의 말, 자신의 메시지를 내겠다 하는 부분까지 말살시키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실수는 했는데 윤석열, 정치 신인인 윤석열이 했으니까 이해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호남입니다. 5.18이 문제죠. 호남을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유승민 후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전두환,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도 길게 호남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져온 생각들, 호남을 따뜻하게 보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호남에 대해서 사과를 한 셈이죠. 저도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역사의식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인사 방식에 대한 예를, 그 실용적인 인사, 위임하는 인사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의 예를 들었다는 것인데, 정치 감각이 없는 것이죠. 정치 신인인 것이죠. 또뭐 어떻게 뒤집어 보면 이게 윤석열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계산으로 대구 경북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전두환을 입에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만약 대구 경북에 어필하고 싶었다면 박정희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는데 뭘 굳이 전두환까지 끌어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정치적 계산에 서툰 또 정치적 계산, 정치적인
기존 정치권의 메시지보다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두환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집중탈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성 정치권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정치적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윤석열은 그런 계산에서 아직 서투니까 이런 말을 했다. 실언은 실언이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지금 뭐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유승민이 오늘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나쁘게 곡해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암님에 대한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홍준표 후보가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을 짚었습니다. 뭐 윤석열은 당연히 검사로서 자신이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이다.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크게 논란이 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앞뒤 인사말 등을 통해서 또 이번 대선은 더러운 후보와 깨끗한 후보의 대결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이재명과 연결을 시키면서 클린, 더티 이 논쟁을 또 일으켰습니다. 이제 토론회에서 자세가 나쁘고 내용이 안 좋으면 여론에 비판이 빗발치니까 토론회에서는 이야기를 충분히 다 하지 않아요. 이젠 토론회 밖에서 SNS 상을 통해서 또는 뭐 대변인을 통해서 캠프 쪽에 이렇게 공격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막판으로 가면서 난타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클린 더티 논쟁요.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이것을 꺼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에게 홍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의 그 연탄가스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막말 그 막말과 이재명의 형수 쌍욕 연결을 지으면서 이렇게 막말하고 이렇게 쌍욕하는 이렇게 입이 더러운 후보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몰아치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재명의 형수 쌍욕과 맞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막말과 쌍욕은 그래도 좀 비슷한 데라도 있다 손 치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야당에서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더러운, 깨끗한 이런 말을 내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늘 토론회, 대체적으로 토론회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격조도 높았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했고 들을 만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토론회가 거듭할수록 뭐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지금 며칠 전부터 오늘 토론회까지 지적하고 있는 그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현희 국가군의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까운 사이에 무료 변론을 해주면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전현희가 정말 막말을 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공직자나 힘 있는 자에게 겉으로는 무료 변론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게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의 그 지적은 아주 적확했고요. 오늘 대구 토론회에서는 대구 경북이 안고 있는 신공항을 비롯해서 그 신공항을 국비 전액으로 하게 되면 대구도 전부 국비로 해줘야 되고 지금 부산공항, 가덕공항도 전부 국비로 해줘야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전부 지금 국비로 해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고 하니까 좀 부풀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을 했고 전체적으로 토론의 수준은 훌쩍 높아졌다. 두 가지만 지적하면요.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 토론에서도 좀 더 신랄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 오늘처럼 변호사 대납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짚지 못하는 부분들을 날카롭게 좀 짚어줘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클린 더티 논쟁을 비롯한 이 같은 근거 없는 내부 총질, 서로 깎아먹기 경쟁 이런 것은 그만둬야 할 때가 됐다. 난타전은 불가피합니다. 국정을 수행할 능력을 놓고 정책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